오늘은 물 생활에서 이제 필수적인 것들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물을 이제 변기에다가 그 버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역한 냄새가 나거든요. 물 비린내가 안 난다고 해도, 이제 비위가 상하는 냄새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떨까 생각하네요. 라벤더 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변기에다 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바닥 청소할 때는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거. 이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닥에 뿌려놓고 이걸 이제 이 저기가 있어서 이게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서 화장실 안쪽까지 이렇게 테두리에다가 할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스위치가 있어서 편하죠. 이거 할 때는 항상 이렇게 고무장갑을 끼고 하세요. 이게 눈에 닿거나 피부에 닿으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지저분한 사진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넣었어요. 이거는 잘안 되네요. 잘안 되고, 이거는 이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물생활하면서 알러지가 생겼어요. 없던 알러지가. 눈이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안과에 갔더니 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물생활하면서 눈이 막 간지러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어항을 아무리 이제 고무장갑을 끼고 이제 하더라도, 이제 간지러울 수 있죠. 그러니까 박테리아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알러지가 생겨서 그래서 이제 안과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예전에 그어 어항집이 바로 옆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분도 이제 눈이 간지러워서 이제 고생하셨는데 지금은 이런 좋은 약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좋은 약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안과에 꼭 가셔서 눈이 너무 간지러우니까 그약좀 주세요 해서 치료를 하세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생활하면서 이제 많이 불편한 점이 냄새랑 그렇죠? 그런 안구 질환이랑 고무장갑이 손 관련이랑 그다음에 또 이제 바닥에 물이 떨어지는데 비린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제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물에서 황토, 그러니까 흙 냄새가 나야 되는데, 흙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물이 잘못 잡힌 거예요. 그래서 계속 흙 냄새가 날 때까지 박테리아나 뭐 그런 거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국제 프리츠인가 하여튼 그 있잖아요. 옛날부터 저 쓰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다른 것도 있긴 한데, 이게 좋지 않나. 그래서 이걸 샀는데. 물생활에서 가장 좋은 것이 이제 옛날 그 고전이죠. 고전 약품을 쓰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물에서 흙 냄새가 나게 이제 박테리아 관리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고기 박테리아 너무 세면 물고기들이 이제 백전병 걸리거나 피부병이 오거든요. 꼬리 녹음병이 오거나 그렇기도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물을 잘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후추, 물에 필요한 거. 그리고 이제 그 피렛, 그 물고기 그 똥집기라고 하잖아요. 똥집기 그 안쪽에 그 닦기가 힘든데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어제 샀거든요. 샀는데 이 솔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 틈새 솔이라고 팔아요. 네이버 지식이네, 아니 지식이네 쇼핑에 틈새 솔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이 소리. 그래서 저도 진짜 한참 골라서 샀는데, 잘 샀죠? 잘 닦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피렛 그거죠? 요 사이에 잘안 닦여요. 요 사이. 요 사이에 이제 그 때가 끼는데, 그게 잘안 닦여요. 그래서, 요 사이, 여기 위에. 이 위에 머리 있잖아. 여기에 잘안 닦이거든요. 요 옆에는 다른 솔로 닦아야 돼요. 요 옆에는 다른 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솔로 닦으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다이소에서 팔았어요. 팔아요. 명동 다이소에서 샀는데 이렇게 생긴 솔이 있는데 이게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삼자로 구멍이 나 있는데 그 구멍 있는 쪽에다가 이제 해서 솔로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죠? 그물 빨아들일 때 새우 같은 거 빨려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샀어요. 새우 이제 수중모터 앞에다가 이제 달라고 샀고
대충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결론은 이것저것 다 사면 쓸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보이는 족족 사야 돼요. 결론은 그한 제품을 거기서만 살 수가 없어요. 가격도 굉장히 비싸게 팔아먹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선 이거 사고 저기선 저거 사고 그래서 메모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별거 없지만 이제 물생활하면서 불편하고 뭐 이렇게 그런 꿀팁이죠. 불편한 것들에 대한 꿀팁. 요것도 지금 샀어요. 오늘 배송받은 건데 이게 고무장갑을 끼니까 스마트폰이 터치가 안 되니까 요거 쓰면 좋죠. 고무장갑을 꼭 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손에 이제 박테리아나 뭐 똥이 이제 끼기 시작하면 결코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알러지가 일어나고 손이 손상될 수 있잖아요. 왜 약품 락스 같은 것도 막 쓰고 저는 락스 안 써요. 식초만 쓰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간 산성이니까 몸에 안 그러니까 피부에 약하잖아요. 피부가 약한데 이걸 쓰면 굉장히 피부에 손상이 올수 있으니까 이렇게 고무장갑 끼고 터치가 안 되니까 이런 거 그렇죠? 터치 저거죠? 뭐라고 하는데 아무튼 스마트폰 터치하는 그 펜이에요. 터치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하는 거 노하우 찍어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이거 총알 터치라고 해서 가장 작은 거예요. 근데 영상은 별거 없는데 열심히 찍어 봤어요. 영상 즐겁게 봐주신 분들께 언제나 감사드리고 그러네요. 이상입니다.